어또 이야, 해배진다. 어또 땡깔 죽인다. 이야. 내가 봤을 때 치즈 같아, 치즈. 치즈. 아니, 사실은 고기 구울 때 여러 가지 ASMR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느낌이 나는 부위는 차돌박이야. 그치, 그치. 차돌박이는 어떤 봄비가 아니고 여름 절정의 소나기. 이야. 쏟아집니다. 쏟아져. 야, 이 소리는. 야, 마이크. 비 쏴. 이야, 밖에 비운다. 이야. 비 마야. 이야, 밖에 비운다. 이야. 비 마야. 비 온다. 비 온다.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저 지금 고기 먹으러 왔는데. 고기 먹으러 가요. 네, 차돌 먹으려고. 차돌. 잠시 그럼 이분도 고기서 만나. 예. 잡아요. 와, 이 분위기에서 끝내주지. 정말. 이거 소리가. 우와. 이거. 우와. 이야. 우와. 이어서 그냥 바로 이제 한번. 이야. 아우. 와. 정말 식감이 꼬들하고. 우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식감 너무 또 이게 아주 맛있다 보니까 정말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고소하고 야 정말 이 비계 씹히는 맛이 진짜 먹는 게 진짜 좋아. 와 또 재밌다. 고소한 느낌 진짜로. 와 아우 그렇죠. 선배 이거는 내가 추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걸 추천해? 한번 먹을 때마다 내가 강조하잖아. 안 먹으려면 안 먹지, 안 먹으려면 호사를 누리자. 그래서 이거는 나 한번 믿어봐. 그냥 강막하세. 생각해 그냥. 그래서 내가 쫙 강막하세. 이렇게. 차돌박이도 하나 먹지 말고 한번 먹을 때 세 개씩. 이야.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와 그렇게 뭐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한 번만. 차돌 이불 같아. 차돌 이불. 잠깐만. 어머. 이야 빠진 거 아니니까. 어머. 이야 빠진 거 아니니까. 콩나물. 이야. 첫 숟가락 그냥. 조금 참만 주시죠 그냥. 와. 확실히 호동 씨가 그냥 방송 제대로 하시네. 다르죠. 다르죠. 근데 선배님한테 배워보잖아요. 이야. 아니 은근히 우리 호동이 참을성이 좀 있어요. 그냥 손으로 집어먹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참을성이 좋아. 맞아, 참을성 있어요. 선배야! 아유, 귀여워 죽겠네, 진짜로. 선배야! 요거를. 이야! 차돌기름에 튀겨낸 거. 동생. 어이구. 식감 말이지, 식감이 어떻게 할래, 식감은? 식감 그냥 오드도 부드러움, 와, 여러 가지 다 있겠네, 이거. 당장 이문동. 차돌박이 자 거기서 만나. 가봐라. 와, 야, 우와 또 냄새 죽인다, 야. 아우. 우와 또 야. 어때? 우와 또 식감 죽인다, 야. 콩나물 때문에 더 맛있네. 어머. 식감 재밌죠? 아니 가끔은 어떤 차돌들은 너무 얇아가지고 이 식감이 안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 얇은데도 느껴질 거 다 느껴져. 정말로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 콩나물로 이제. 콩나물 신의 한 수. 아우. 야, 진짜. 아, 이건 뭐 별빛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차돌박이가 내린다. 차돌박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나는 굴, 콩나물만 있으면 네. 나는 이거 진짜 이거 한 줄 먹겠다, 한 줄 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어? 이야. 맞다. 그것도 큰일 났다, 이중이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딱 뒤집으시, 딱 뒤집으시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딱 절제를 하잖아. 많이 안 하잖아, 선배는. 네. 오버 안 하시는 거야. 아우, 야무지게,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난 나는 거 주는 줄 알았는데. 방향이. 나 먹는 거예요. 왔다, 야, 맛있겠다, 야. 야. 먹어볼게요. 어우, 냄새 너무 좋다. 뭐죠, 선생님? 콩나물 고춧가루 뭐 쓰세요? 이야, 끝내준다. 아, 꺼져봐. 내가 봤을 때 콩나물이 신의 한수요. 신의 한수야. 올라갑니다. 네. 하나. 우리 노동에 올라가셔야죠. 네. 둘. 한번 호산으로 되겠지? 네. 예,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집 예쁘지? 아, 네. 어? 이런 김밥 하듯이 이렇게 자요. 와. 이야. 뜨거울 수 있으니까 참김치도 좀 넣어줘야 돼. 아, 온도 때문에. 어. 시킨단 말을 안 해. 차가운 걸 넣지 차라리. 요거는 한쪽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는 가서 이렇게 이 손목 스냅으로. 와. 스냅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야, 이거 사람으로 들어가는구나. 어, 들어가지 이거는. 이제 꽤 뜨거워요. 네, 뜨거워. 아직 뜨거워. 뜨거워 보여. 내가 지금 말이 많다 보니까 뜨거워. 손이 뜨겁거든 지금. 이야. 야.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공사 만나 중에 사상 최고로 지금 초유의 사태야. 이거 지금. 와. 이런 바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거기서. 만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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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가지고 여러 번 씹는데도? 여러 번 씹는데도 그게 괜찮아. 완전 부대끼잖아. 부대끼지가 않아. 그러니까 얇아가지고 여러 번 씹는데 부대끼지가 않아.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찢었어. 이 정도면 쌈에 바로 가자, 쌈에. 쌈에? 응. 쌈에가 설렁탕, 해장국, 냉면. 우와. 어, 냉면 아이가 냉면. 원래 사실 해장국인데 냉면이. 아니 근데 뭘 그걸 걱정해. 해장국 하나, 냉면 하나 둘 다 시키면 되지. 와. 그래? 네. 와, 냉면 고기 올려야 돼 지금. 이거는 진짜 이미 먹기 전에 일단은 뭐 맛있다는 확정적입니다. 그냥 뭐. 한번 잘라야지.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그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안 자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면을 자르면 콩나물 자르면 콩나물. 아, 콩나물이 왜 이렇게 길어? 콩나물이. 종섭이 조금 고단하시면 화장실 탄조지 가지고 다른 분도 오셔도 돼요. 아, 시경이 좀 부를까?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호동 씨랑 밥 못 먹겠네, 야. 제가 항상 선배, 먹는 쪽으로는 제가 그래도. 와이란? 와. 아, 와이란? 어머. 와. 이야. 와. 이야. 이야. 짠. 아, 저기 한국냉면을 저렇게 비빔을 저렇게 안 잘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사위로 그냥
파들국. 고소한 어떤 육즙이 그냥. 진짜 고소하다. 이야. 선생님. 해장국이다. 아, 해장국 나온다, 해장국. 이거 나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나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와, 방심하고 있다가 한 번 당했다 지금. 와. 진짜 맞아. 와. 맞다, 야. 국물 먹었는데 내가 목욕탕 들어간 기분이다. 그러니까요.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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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해장국에 고기가 들어가면 기름 맛이 많이 나겠다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되게 깔끔하네. 어디 맛집 가면은 왜 사이드맨이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연이 차돌박인데 그게 어떤 조연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주연의 주연.